얼마 전에 이제 노위즈 추천지였죠. 그래서 요게 여기 이후에 월요일인가 그랬죠. 요게 이제 요렇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요거하고 차트를 조금 비교해서 같이 볼수 있는 것이 DNF. 이것도 똑같이 추천주였죠. 추천주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두 가지를 조금 보면서 제가 차트 패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뭐 주봉이나 일봉으로 이렇게 작게 보면 차트를 읽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생김새가 크게 이렇게 멀리서 딱 놓고 보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쌍둥이 제외하고. 쌍둥이도 또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비슷한 점이 있죠. 잔주름이 여기도 같이 있구나. 그죠? 눈의 크기가 비슷하네. 뭐 동공 크기 비슷하네. 이렇게 안으로 뜯어보면 비슷한 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안에서 이제 먼저 다른 게 보이고 거기에 또 공통점이 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면서 차트 패턴을 먼저 찾아보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똑같은 패턴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일봉에서 만약에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가 권역에서 분포하고 있다 또는 저가 권역에서 분포하고 있다, 이두 가지를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고가 권역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하고 저가 권역에서 또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월봉상에서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먼저 똑같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오위즈하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DNF하고 이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요렇게 먼저 놓고 볼게요. 요렇게. 자, 어때요? 요거를 보면 우리가 네오위즈라는 기업인데요. 지금도 물론 수익이 나고 있고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주가 요렇게 올라와서 지금 요렇게 지금 움직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자, 요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기 뒤에 이게 여기서 시세를 한번 크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죽고 반등 나오는 차트예요. 그죠? 거기에 거래일까지 붙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DNF 같이 보겠습니다. DNF를 크게 놓고 보면, 이렇게 볼게요. 그냥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올라오고 다시 한번 전 죽고, 여기서 또다시 차트를 붙여서 반등이 지금 나오는 차트예요. 요렇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달라 보였지만 제가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아, 어차피 둘다 이제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죽다가 다시 한번더 거기에서 바닥권에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한번 올렸던 이런 차트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뒤에입니다. 뒤에도 또다시 한번더 죽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뒤에 이 그림을 한번더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올렸던 자리 밑으로 한번더 내린다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봉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자, 여기에 시세를 빵, 빵, 빵세 번을 내고 올렸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시세를 그냥 죽입니다. 이게 지금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파동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에 이 반등 파동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다시 돌려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앞에서 봤던 돌파가 나왔던 요 자리,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여기 이 자리가 돌파가 됐잖아요. 돌파에 대한 밑에서 지금 움직여 왔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14,500원 밑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위적인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개인들에 대한 매집 구간이 아니고 세력에 의한 매집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 여기 이후에, 그럼 14,500원 표시를 해놓고, 여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돌파하고 죽고, 돌파하고 죽고, 돌파하고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봉이 딱 터지면서 이 봉이 11,600까지 빠지고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빠졌다가 끌어올리는 차트예요. 이 봉의 의미 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패턴 자체를 봤을 때 이제 이 14,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는 패턴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DNF도 같이 보죠. DNF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 여기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자리 자체가 지지가 안 되고 또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보이십니까? 이 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매집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월봉을 보시면 빠져서 움직이다가 돌파봉이잖아요. 그죠? 돌파를 했는데 그 돌파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밑에서 올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봉을 보고 이런 박수권을 돌파했다. 그럼 박수권 돌파하면 지지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 요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책에서 나오는 대로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제 말. 실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돌파가 나오고 여기에서 지지가 나와줘야지만 여기에서 지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겠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오히려 빠져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다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지금 DNF도 그렇고 앞에서 봤던 네오위즈도 그렇고 이 후자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요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뒤에 이렇게 빠지는 거, 이 구간 자체가 이제 허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다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서도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요 자리를 기점으로 일부러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빼보는 거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크게 안 나오잖아요. 빠진 자리에서. 양봉에서만 거래량이 나오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주식들이 대부분 다 인위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위적인 그림인가를 먼저 구분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